100여 년전 북한도 지역 기독교인들의 항일 독립운동을 조명한 CBS TV의 북한도의 십자가가 제11회 한국 기독언론대상 시상식에서 기독문화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. 또 다큐멘터리와 드라마 등을 통해 뛰어난 영상미와 실험성이 돋보인 촬영 감독들에게 주는 2019 그림의 상 시상식에서 우수 작품상을 받았습니다. 북한도의 십자가는 북한도 출신 마지막 생존 인사였던 고 문동환 목사의 회고를 바탕으로 100여 년전 북한도 지역의 항일 무장투쟁과 이를 이끌었던 북한도 기독교 공동체를 집중 조명한 다큐멘터리입니다.